안녕하세요. 오늘은 팽이버섯전을 만들어 봤습니다. 팽이버섯에 당근하고요, 양파 썰어 넣었어요. 야채는 그두 가지만 넣었고요. 예, 계란을 3개 깨서 넣고, 소금을 2스푼 넣었어요. 예, 그래서 잘 저어주시고요. 다른 거는 넣지 않았어요. 예, 그리고 팬에 기름을 두르시고요. 예, 그대로 한 숟가락씩 넣어서 부쳐주시면 되는데요. 또그 위에 예쁘게 색깔도 내고 맛도 좋으라고 고추도 넣었어요. 예, 다시 팬에 기름을 두르고, 예, 또 부쳐주시면 됩니다. 또 이번에는 고명으로 위에 새우 넣었어요. 그리고 몸에 좋은 어수리 나물이 있는데요. 저 초록색이 어수리 나물이에요. 예, 완성이네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네, 이번에 우엉조림입니다. 예, 우엉을 팬에 기름을 두르시고 우엉을 조금 볶아주시다가요. 네, 집에서 만든 백종원표 맛간장을 넣으시고요. 다음에 조청을 조금 넣었어요. 너무 달지 않게 많이 넣으시면 안 되고요. 깨소금과 참기름으로 둘러주시고 바로 꺼내시면 완성이랍니다. 여러분, 오늘도 감사합니다.